오늘부터는 50대 추가 접종도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위중증 환자 이렇게 늘어나는 거 조금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위중증 환자는 60대 이상 어르신들 위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50대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하시고, 또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돌보시거나 이 환자분들을 이송하시고, 또 여러 가지 대면 접촉이 많은 또 1차 대응 요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위중증으로 가진 않는다고 해도 본인이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 가족이나 주변 분이나 또 본인이 돌보시는 환자라든지 병원 의료기관 시설에 집단 전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예방 효과를 높이는 추가 접종은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서 방역 패스 적용 시설, 그러니까 백신 맞아야만 갈수 있는 곳이 하나도 늘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이번에 포함이 됐다고요? 네, 지금 최근 어린이집을 통한 감염이 이제 늘고 있고, 또 부모님들과 같이 격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단체로 이제 돌봄을 받는 공간이고,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긴 하지만, 또 같이 식사도 한다든지, 또 실내에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아직 예방접종에 적용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를 돌보시는 선생님이라든지 또 가족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을 방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가 백신의 사각지대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주변에 돌보시는 분 적극적으로 접종해 주시는 것이 매우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지금 이제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호주나 이런 데서는 뭐 아예 미접종자는 외출 단속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도 좀 이런 추가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너무 필요한 필수적인 외출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미접종하신 분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전에 어느 정도 방역 수칙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또 본인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고, 또 일부 시설에서는 또 미접종자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곳이 있는데, 만약에 비말 전파 위험이 높은 그런 다중이용 시설이라면 특히 조금 더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비필수 시설일수록 방역패스를 조금 엄격하게 지금은 적용해야 될 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